난 받은 그 사랑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실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실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5절 다시 한번.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그 크신 사랑의 띠로 오늘도 주여 저희들을 묶어주시고 오늘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경청하기 위하여 이 거룩한 장소에 주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 주님 우리의 혼 속으로 들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기록된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성취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썰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42절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들하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오늘 설교 제목은 준비하고 있어라. 44절 말씀. 준비하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준비하고 있어라. 예, 사람의 아들이 언제, 예, 어느 날과 어느 시각에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라. 이 말이죠. 예, 그 시각과 그 날과 그 시각을 알면 여러분 준비할까요? 준비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라. 44절 말씀이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고 있으라 하고 뭐에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느 때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준비합시다. 예,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준비해야 됩니다. 혼자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같이 준비해야 되겠죠. 예, 너희들은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올해 2015년도는 우리가 준비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준비하는 해. 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문제겠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렇죠? 예. 말씀해 보면은 준비하라 하고 24절에 말씀을 주셨는데 25장 10절 보면은 예. 25장 10절 보면은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이렇게. 자, 우리 주님 24장에서는 너희는 깨워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25장 넘어가니까 준비된 자는 어떻게 해요? 들어갔다 돼 있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24장에서는 준비하라 그랬는데 25장 가니까 준비된 자가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반드시 뭐예요? 준비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자, 우리가 어리석은 처녀가 아니고 지혜로운 처녀라면은 준비된 자가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름을 가진 자요. 예.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혼인만찬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면은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혼인만찬에 들어갔다 돼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 준비된 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계시록 19장 7절 보면은 그분의 아내가 예, 자신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예비하고 준비한 거죠. 예, 예.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들은 예, 예수 그리스도 아내들 예, 지혜로운 처녀들 마태복음 25장에서 지혜로운 처녀들 또한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예, 그분의 아내는 자신을 스스로 준비했다 돼 있잖아요 여러분. 예,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시킨 게 아니라 교회가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목사가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준비했다 돼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예. 우리는 우리
우리 스스로 자기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예, 남편이 나를 준비시키지 못하고 아내가 나를 부모가 나를 준비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신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스스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어리석은 처녀들은 지혜로운 자의 가서 우리에게 기름을 달라 하지만 야 우리 못 준다 못 주죠. 잘못 간 데서 얻은 거예요. 잘못한 데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반드시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처녀님께서는 아, 너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라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들이에요. 맞습니까? 그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5장은 휴거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방앗간에 있고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고 두 사람이 덜에 있는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고. 맞아요. 가고 남는 곳이고 휴거였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동일하게 예, 그와 함께 준비된 자들은 그분과 함께 신랑과 함께 혼인 만찬에 들어갔다 돼 있잖아요. 휴거죠. 맞습니까? 예, 할렐루야. 예, 동일한 상황이. 그러면은 휴거 때에 반드시 준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말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준비된 자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럼 하나님께서 휴거 때에 끌려 올라갈 때에 어떻게 준비를 시킬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를 시킬 것인가. 저기 지금 마태복음 25장 10절 보면은 주님께서 예, 들어갈 때 거기 보면은 준비된 자가 있고 준비된 자들, 그렇죠? 예. 준비된 자는 그 다음에 뭐 누구와 함께? 그분과 함께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준비된 자들, 그 다음에 그분과 함께, 그 다음에 뭐예요? 예, 혼인 만찬에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준비된 자는 그분과 함께 혼인 만찬에 들어갔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자가 있을 것이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분과 함께 예, 할 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혼인 만찬으로 들어갈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그렇죠? 자 이렇게 그럼 먼저는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준비를 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신랑과 함께 준비도 안 된 자가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죠. 예복을 입고 뭔가 내 아내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돼야 신랑이 와서 데려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 먼저는 준비를 시켜야 되는, 그 다음에 뭐 신랑이 와서 준비된 자를 데리고 그러죠. 예, 그 다음에 혼인 만찬에 데리고 들어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지금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는 하나 둘 셋 예, 준비시켜서 함께 그 혼인 만찬으로. 할렐루야. 예, 그 우리 왜 준비해야 되느냐? 잔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찬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어마어마한 위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그 혼인 만찬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예, 어마어마한 만찬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잔치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예. 그 어느 때도 벌어지지 않은 그 엄청난 하늘왕국에서의 잔치가 여러분들과 우리를 위해서 성대하게 지금 준비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잔치가 예비되고 있고 준비되고 있으면은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부들도 준비하고 단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여기 우리 자매들, 여기 결혼한 자매들 알겠네. 예, 결혼한 자매들 얼마나 준비하겠어요. 그러세요? 예,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죠. 먼저 단계는, 제일 먼저 단계는 준비시켜서 그 다음에 신랑이 와서 딴딴딴딴 했을 때. 맞습니까? 예, 어마어마한 만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반드시 여기도
예, 세 단계인데 하나님께서 데살로니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거기도 혼인 만찬의 얘기가 나옵니다. 혼인. 예. 거기도 휴거예요. 휴거. 맞습니까? 동일하게. 지금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 그다음 데살로니전서 4장, 예, 이게 지금 뭐냐면 휴거의 장이에요, 여러분. 휴거의 장. 예.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예, 휴거의 때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죠. 예, 4장 16절 보면 주께서 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강림할 때에 그때도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 뭐가 있어요? 거기에도 호령이 있고, 예, 호령이 있다 해놨습니다. 호령, 예, 호령. 여기는 저는 한 호령이라고 씁니다. 한 호령. 한 호령. 예, 호령들이 아니라 큰 소리. 하나의 큰 소리.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A shout.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러분. 예, 하나의 큰 소리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음성이 있고, 천사당의 음성과, 그 다음에 뭐예요? 나팔이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나팔이 있다. 예. 그래서 하나의 호령, 그 다음에 음성, 천사장의 음성과 함께, 그 다음에 나팔 가지고 뭐예요? 어디로 데려가겠습니까? 혼인 만찬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 때문에 뭐예요? 예. 우리는 한 호령이 있을 것이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의 큰 천사장의 음성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그 다음에 나팔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호령과, 하나의 큰 호령과, 그 다음에 음성과, 그 다음에 뭐예요? 나팔로 친히 내려오시겠다 해놨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냐고 그냥 주님께서 갑자기 그냥 오시지 않는다 이 말이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준비된 자가 함께 만찬에 들어갔다 돼 있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데살로니전서 4장에서도 호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습니까? 준비를 시키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예. 예, 휴거의 메시지 보면은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예, 먼저 와서 구속시킨 자를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오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예. 구속된 자들. 그래서 준비된 것, 그럼 호령이 뭐냐는 거예요. 호령은, 예? 호령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휴거에 그 위대한 순서가 있다. 이게 지금 휴거의 순서죠. 휴거의 순서, 한 호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음성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이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우리 시대에 어마어마한 큰 계시입니다, 여러분. 예.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자, 이 지금 한 호령은 큰 외침이란 말이죠. 예. 큰 외침은 신부를 만들어내는, 신부를 준비시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부를 준비시키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휴거의 메시지 130 문단 보면 이것은 신부를 뭐예요? 만들어내는, 뭘 만들어낸다고요?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교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단 교파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들어? 신부를 만들어낸다.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그분의 아내가 준비됐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러죠. 준비된 자가 있으려면, 준비를 하려면 누군가 준비할 수 있는 뭐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와야지, 여러분. 맞습니까? 예. 메시지가 공중에서 이렇게 날라오는 거 아니란 말이죠. 예. 예. 입을 통해서, 예, 우리, 예, 하나님의 사자의 입을 통해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할렐루야. 준비시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모스 3장 1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나타내지 아니하고는,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이 땅에서 행하지 아니하신다 돼 있거든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휴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휴거를 위해 준비시키는 그 비밀. 할렐루야.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어리석이 저희들은 못 가져. 아무리 그렇게도 못 가져.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도 기다린다고 해도 못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처녀들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신랑을. 다 기다린다 할지라도 신랑이 원하는 걸 기다려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준, 신랑이 보낸 사자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사자를 통해서 이 호령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령 직업. 대살롱이 전서 4장 16절에 나오는 이 호령, 그 호령 중에서도 한 호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호령. 이 크게 외치는 음성은 두 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를 준비시키는 신랑이 와서 신부를 만들어내는 소리는, 건 외치는 소리는 오로지 하나. 할렐루야. 한 사자를 통한 하나의 메시지단 말이죠, 여러분. 두 개 음성이 될 수 없고 두 사자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이 한 호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데살로전서 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메시지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이거는 신학자들과 목사들을 통해서 열리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에게만 오기 때문에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한테 온다고요? 선지자에게만 이렇게 놨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에도 소속되지 아니한 완전히 하나님께만 소속된, 하나님께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께서 가라사대 그러면은 그게 절대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판단하거나 아 이게 옳을까, 아 이게 그럴까. 교회 안에서의 은사들은 앉아서 저게 옳은지 저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않았지 판단을 받아야 되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게 옳다고 인정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음성은 누구도 이 땅에서는 판단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을 직접 오신 주께서 가라사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더할 수도 없고 거기에 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한 호령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이야 말이죠. 할렐루야. 이 혼잡한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신부를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부를 주님의 강림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바로 메시지 다 되어 있습니다. 신부들을 모으는 하나의 메시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에는 반드시 뭐예요? 이 한 외침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크다란 외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라 신랑이 오도다. 너희는 맞으러 나오라 그러잖아요. 신랑이 오니 맞으러 나와야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백성아 너희는 거녀에게서 나와라. 거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나와야 만 받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신랑이 오니 나와라. 내 백성들아 거녀에게서 나와라. 할렐루야. 인간의 조직과 교단과 교파, 인간의 그 안에서 교회에서 나와라 이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어디로? 그리스도 말씀, 그 시대에 살아있는 생명의 떡으로 나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신부들이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메시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메시지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심지를 잘라서 준비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라기서 4장 5, 6절에 그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로라. 예, 선지 엘리야를 보내서 그의 그 메시지가 자녀들을 초대교회 시대의 그 원래 순 복음의 시대로 보낸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맞아요. 예. 그 동일한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 보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한호령 말라기 4장 5, 6절 할렐루야. 예. 사자가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거 다 해놨습니다. 그게 호령이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할렐루야 사자가 사자의 메시지가 예, 휴고의 152문단 보면은 호령 사자가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어떤 땅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라 뭐예요? 그 시대의 사자가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0장 7절 예, 일곱 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메시지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자신의 종 선지자들 예,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완전히 끝날 것이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 안에 신부를 준비시키는 자들이 준비시키는 그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와 동일한 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될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 음성으로 예, 그 지금 큰 호령으로 우리를 지금 불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 메시지를 그러려면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먹고 맞습니까? 예. 야 에스겔아 너는 그 책을 먹어라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 먹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너 작은 책을 갖다 취해서 먹어라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음으로 예,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동일하게 되는 거죠.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권유에게 참여자가 아니라 그 시대의 말씀, 그 시대의 그리스도에게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예. 예. 할렐루야. 이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는 자르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잘라내야 되거든. 예. 잘라내야 되는 시대에 왔어요 지금 여러분. 예, 많은 자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 왜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버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걸 버려야 되는 거. 왜 내가 있는 곳에서 나와야 돼. 주님께서 그 부르는 소리가 신랑이 오면은 나와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다 네가 있는 장소에서는 안 된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있는 그동안 생각에서 나와야 되고 맞습니까? 그 어디로 소리가 있는 쪽으로 큰 호령이 있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이 호령과 함께 걸어가야 되고 호령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그 내 음성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해놨잖아요 여러분. 예,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호령 소리의 그 음성을 양들은 반드시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어느 시대에도 다른 음성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로지 유일하게 그 음성에 우리는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에게도 죽은 나사로에게도 예. 음성이 천사장의 음성 그 다음에 천사장의 음성은 여러분 예. 정말 죽어있는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는 구약에 있는 죽은 그 많은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음성으로 마지막에 소리를 쳤다 되어 있습니다.
그 큰 음성이 구약에 있는 죽어 있는 성도들을 왜? 무덤에서 살아나게 했다 돼 있거든요 여러분. 예.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부활의 생명의 음성, 그 음성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들도 준비되고 예비되고 지금 뭐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 그냥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 가운데서 그동안 돌아가신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지금 뭐 그 하나님의 천사장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야 나사로야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있으라 그러지 않고 나사로야 나와라 나와라 무덤에서 나와라 근위에서 나와라 나와야 되는 건 나와야 잠자는 데서 깨어나 나와라 그래서 나오란 말이에요. 어디로? 음성이 있는 곳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큰 음성에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서 이 땅에 걸어 다녔다 돼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이들이 성천했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미 천사장의 음성에 의해서 이미 휴고가 한번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 이건 과거야 과거. 한번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님은 동일하게 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 동일하게. 예, 주님께서 그 가운데 크게 소리 지르시고 마태복음 27장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마태복음 27장 누가 묻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아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2, 3주 전에. 이렇게 우리 선지자의 이 음성은 그 정도로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신비를 휴구의 신비를 정말 정확하게 순서로 우리를 준비하게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내가 명령한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할렐루야. 모든 명령들을. 할렐루야. 마태복음 27장 50절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여기에 보면은 큰 소리로 해놨습니다. 천사장의 큰 음성, 천사장의 음성, 여기 지금 나온 이 음성입니다. 이 음성. A loud voice 이렇게 전해요. 예, 천사장의 음성, 예, voice 음성이에요. 예, 예. 우리에게는 shout이고, 예, 이 지금 죽어 있는 자들에게는 voice로 지금 온단 말이죠 주님께서. 예, voice로 오셔서, 예, 이에 보라 큰 소리를 외치시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다리를 찢어지고 어디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에는 천사장의 그 음성에는 땅을 뒤흔들어서 그러죠. 예, 그 가운데 무덤들이 열리고 52절 보면은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이렇게 할렐루야. 예.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해놨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큰 음성에 예, 죽은 자들이 살아났단 말이죠 여러분.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고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 이들을 데리고 예,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데리고 올라가셨다 돼 있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에베소서 보면은 예, 에베소서 4장 보시죠.
예.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나군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예, 구약에 있는 거 잡는 성도들을 예, 사로잡아 이끄시고 그렇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다 하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승천하실 때에 혼자 가지 아니하시고 구약에 있는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깨워서 그러죠. 예.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두 번째 있는 휴거도 두 번째 있는 주님의 강림에서도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이 먼저 한 호령으로 그다음에 뭐예요? 예. 그다음에 천사장의 음성을 통해서 잠든 자들 예, 그리스도 안에 잠든 자들을 깨워서 그러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할지니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 그분과 함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때 먼저 우리를 땅에서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잠든 자들을 깨워서 같이 공중에 그분과 함께 그리고 혼인 만찬으로 이렇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있으면은 예, 죽은 자들과 준비된 자들을 같이 끌고 올라가서 나팔은 혼인 만찬으로 빰빰빰빰 할렐루야. 예,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준비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터진 웅덩이 여기 말씀 보면은 12문단 그리고 여러분 매분 매시간 준비하고 계십시오 이렇게 해놨습니다. 매분 매시간 준비하고 계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오시지 않는다면 내일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러죠. 2014년도 안 오셨으니까 2015년도에 오실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계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세 번 강림하신다. 예. 먼저는 주님이 신부를 구속하기 위해서 처음에 오시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예. 구속된 자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고 이게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있을 휴거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부와 함께 이 땅에 오신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 번 있는 예, 주님의 강림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준비된 자 말고는 아무도 그가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구약에서도 보면은 예, 에녹이 그러죠. 구약의 첫 번째 휴거가 에녹인데 에녹도 뭐예요? 준비된 자에게 세 번 휴거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9문단에 보면은 휴거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준비된 자에게 세 번 휴거가 있었다 이렇게 됐어요. 구약에서 신약에서도 세 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 이미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올라갔죠. 그럼 우리가 지금 두 번째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휴거가 아니에요. 두 번째 후에 신약에 그 앞으로 지금 두 증인이 올라갈 게 지금 뭐예요? 또 남아 있어요. 세 번째 휴거가 구약에서도 뭐예요? 에녹이 예, 첫 번째 휴거자인데 첫 번째 휴거자는 주의 말씀이 에녹에게 왔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 말씀이 온 자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에녹 선지자예요. 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자입니다, 여러분. 예. 에녹은 예, 두 번째 휴거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세 번째 휴거. 예, 그가 예, 만만의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예, 경고했잖아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유다서. 유다서. 유다서 14절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네.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예. 유다서 예, 14절입니다. 14절.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예. 보라! 이것도 지금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는 보라 신랑이 오도다. 지금 예, 그건 지금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에녹은 이미 재림은 이미 기본적인 사항이고, 예. 그러나 지금 재림한 신부들이 만찬에 가면은 3년 만에 만찬이 있고 난 그 다음에 뭐예요? 예. 그분과 함께 수많의 성도들이 신부들이 신랑과 함께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올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뭘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심판을 해요? 예, 그분과 왕과 여왕이. 예, 할렐루야. 예,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뭘 하기 위해서? 심판을 집행하사. 이렇게 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준비된 자에게 휴구가 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주의 말씀이 에녹에게,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할렐루야. 맞습니까? 엘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주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선지자였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에게 옵니다. 에녹, 엘리야, 예수님.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영을 너무 사랑하시사, 예, 너무너무 사랑하시사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마지막 일곱 번째 사자를 엘리야의 영으로, 동일한 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그 영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 에녹과 엘리야와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그런 상황에서 그 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된 자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말씀이 있었고 생명의 떡이었고 생명수였고, 예, 내 떡을 내 몸을 먹고 그러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은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돼 있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우리가 만찬할 텐데 말이에요. 예, 그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그러죠. 예, 할렐루야. 예, 이 마지막 때도 이때도 살아있는 생명의 떡을 가지고 준비하고 예비된 자가 누구냐면은 신부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 에녹과 엘리야와 예수님과 할렐루야, 예, 구약의 성도들과 그냥 지금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준비되고 다음에 뭐예요? 예, 다음에 두 정인을 위하여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정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준비시키겠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예, 동일하게. 그 지금 우리는 뭐예요? 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라기 4장 5, 6절에 그 엄청난 천사를 통해서 한 호령으로 우리는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아멘. 준비합시다. 기도합니다. 네. 주님, 이 시대에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주님 한 선지자의 한 호령 소리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너희는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전 백군이 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그 한 호령의 음성을 주님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 주 예수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내어서 부지런히 그 호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호령의 음성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저희들이 살아서 역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님 그 음성을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신랑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기뻐 반겨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의 아내가 준비되고 예비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고 예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약의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존전에. 할렐루야. 예. 예,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브레멘 형제님 갔다 오셨습니까? 갔다 왔습니다. 자기가 본 환상 가운데 가장 큰 환상, 특별한 환상을 봤다 했습니다. 너무나 실제적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고, 자기가 몸을 떠나서 떠나서 자기가 봤는데 낙원이었다 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고, 젊은 그 형제와 자매들이 자기를 향해서 형제여 하고 몰려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아니요, 그분 지금 벌써 조금 있으면 오실 거예요. 예. 나는 사도 바울이 전한 동일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와,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전한 동일한 복음을 전했다고. 예, 환상 가운데서 그 많은 성도들, 이미 간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앞에 증거하고 선포된 이 시대의 한 호려, 그 메시지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낙원에 갔다 온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가서 만날 그 많은 신부들을 이미 만난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이승도 더 입증된 말씀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공허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갔다 오신 분, 사도 바울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왔죠. 예, 셋째 하늘, 내가 나고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봤다 되어 있습니다. 말을 못했어요. 근데 일곱째 천사를 통해서 그 신비가 말할 수 없는 것이 피니쉬네. 끝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백권 적이 있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딴 데 열심히 가서 들을 수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더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호령, 이 한 호령만이 신부를 준비시킨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딴 데 가서 찾지 마십시오. 딴 데 없습니다. 비슷하지만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 준비하고 예비하라. 원래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와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쁨에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 혼인잔치에 기뻐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주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예배하고 예배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한밤중에 소리가 있어 큰 외치는 소리가 있어 보라 신랑이로도다 나와서 맞으라고 한 그 메시지가 주님 저희들과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들이 찾고 있고 많은 자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지 아니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같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주님 메시지가 함께 있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 그 메시지와 함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님 그 메시지를 먹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메시지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오실 때 저희들이 함께 아버지 하나님 혼인 만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특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